들어오세신. 오랜만에 다리 있어 이렇게. 들어오세신. 마지막까지 지켜주세요. 박서진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서진입니다. 안녕하세요. 질레고 붉게 피이는 남쪽 나라 내 고향 언덕 위에 초가 상한다 그립습니다 눈물 차아 이별가를 불러주다 못 잊을 사람아 지금은 사진 하염없이 바라보니 즐거운 시절아 자주 걸음 입에 물고 이별가를 불러주다 못 잊을 사람아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장구춤수 노래하는 가수 장구춤 박서진입니다. 안녕하세요. 찾아가는 예술 무대 초대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에 박서진 잘한다 생각하시면 박수 한 번만 주시겠어요? 아유 감사합니다. 아유 그동안 얼굴도 못 봤는데 이렇게 노란 색깔 물결 보여줘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근데 날씨 안 추우세요? 괜찮으세요? 아, 그래도 이럴 때일수록 더 감기 조심하셔가지고 감기도 조심하시고 코로나도 조심하시길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거리두고 안 하신 분들은 조금만 띄워주세요. 왜냐면 혹시라도 이게 걸릴까봐 난 불안해 죽겠어요. 걸리면 안 되니까. 그리고 집에서 남편이랑 거리두기 잘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데일수록 나와가지고 더 거리두기 잘해야지. 집에서 막 잘하면 아무 소용 없어요. 나왔을 때 감사합니다. 아니 근데 있잖아요. 우리는 그 서로 텔레파시아가 통해서 마음으로 통하는 사이이기 때문에 꼭 소리쳐서 앵콜 안 해도 앵콜 할라 했어요. 혹시라도 아니 아무 말도 하지 마세요. 그냥 혹시라도 이렇게 마스크 쓰고 있어도 입 연다가 코로나가 들어갈 수 있으니까 입 다물고 그래. 어머 이러고 입 다물고 있으니까 좀 너무 심한 말 같은데
이 나쁜 말 안 해. 그냥 이 입을 열면 안 돼요. 그러니까 코로나 들어갈 수 있으니까. 이 코로나 새끼 언제 가는지 모르겠네. 이제 분위기도 달아올랐으니까 한 곡 한 곡 들려드린 건 재미없으니까 메들리로 묶어서 들려드릴까 하는데, 오늘 보니까 처녀분들이 많이 오신 것 같아가지고 처녀한테 코로나 들어간다니까 진짜 처녀란 단어가 들어간 노래를 가지고 메들리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소리내서는 즐기지 말고 일어나서 즐기지 마시고 그냥 앉은 자리에서 조금씩 이렇게 흔들어 흔들어 주시면 됩니다. 준비되셨어요? 갑시다. 낙동강 강바람이 치마폭을 스치면 그림같은 노랑머리 소식이 오네. 그네들 사고면 누가 뭐라나 늙으신 부모님을 내가 못신기고 에헤야레야 너를 쳐라 삿대로 쳐라 쳐라 오랜만에 다리 있어 이렇게 개나리 흐물가에 사람 찾는 개나리 저녁 총날새 가으라 이팔 청춘 봄이 강하네 어야 버머들 간질 잡고서 단식해도 난군이 멍이 오고 서산에 해초문에 아까 춤추는 거 봤죠? 그것처럼 춤춰보세요. 얼굴 잘하네. 헬스그 살아가는 세상인데 이 몸이 처녀라고 이 몸이 처녀라고 남자 이름을 못하나요 어서 가자 바깥 가자 마지막 곡으로 소양강 채널 들려드리고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해처럼 소양강에 화홍이 지면 외로운 갈대밭에 슬피를 둔 흑연 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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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